종이의 집이라고 있거든? 스페인 드라마인가 그럴 거야. 종이의 집? 어. 근데 그게 이제 화폐국이랑 이런 데를 천재 강도들이 터는 거야. 아, 나 엄청 재밌어. 나 그거, 아, 그 유튜브에 짤로 봤어. 와, 진짜 재밌어, 그거. 나 지금 넷플릭스 다시 했는데 볼 게 없어가지고. 그거 봐봐, 형, 종이의 집. 종이의 집 진짜. 평소에 숙소에 있을 때도 이렇게 입고 있으시냐고 여쭤보시는데. 야, 이렇게 더 입고 빨간. 아니, 저희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네? 아니야. 저희 사실 숙소에 있을 때 그냥 패딩 아니면 코트 입거나 청바지, 슬랙스 이렇게 입고 있나?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아. 아우치. 알아? 응, 봤어 저번에. 아, 선입권에 있더라고. 와. 가까이 있으니까 빨갛지가 않대. 아니, 이게 그러면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그런 거구나. 조명이 흰색인데. 백기야, 귀여운 거 많이 올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실내에서 그냥 패딩은 좀 살짝 드립이었고. 근데 저희는. 왜? 아니, 댓글. 응. 왜요? 아니. 아, 누가 아픈 걸 그렇게 아우치 이러는데. 아우치. 저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엉덩이 좀 아프네요. 제이 사랑해 하시네요. 야, I love you too. 야. 아. 방금 하영 오빠랑 세민 오빠 둘이 절친 같아 보여요. Yeah, that's his brother. Yeah, he is my best friend. Yeah, I love you. Yeah, okay.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그 텐션이 얘 때문에 나가졌어. 오, 뭐야? 자, 가만 안 둬. 안 들지 마. 경도야. 아직 추천해 주신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너무 많아서 생각 중이에요. 뭐부터 볼지. 넷플 추천받은 거 다 봤어요? 근데 일단은 그거 봐보려고요. 영화보다는 그 드라마 추천해 주신 거 있잖아요. 하이바바? 하이바이마마. 네, 하이바이마바. 하이바이마마. 하이바이마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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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후. 그거 한번 봐보려고요. 재밌어요, 그거. 봐요? 아니, 그 이따 유튜브에 뜨잖아요. 짤로 이렇게 십몇 분짜리.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완결라면 보려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이바이 마마. 안녕? 잘 가? 엄마? 죄송합니다. 네. 하이바이 마마. 시그널. 와, 시그널 안 봤어요. 재밌다고 그러던데. 나도 안 봤어.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 게 드라마는 뭔가 계속 끊기잖아. 맞아, 나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나는 영화처럼 이 뭔가 이 두 시간 안에 완결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드라마 또 흐름이 좀 빨라. 맞아. 그래서 나 드라마 볼 때 나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드라마 다 끝날 때까지 안 보잖아. 다 끝나면 한 번에 뭐라고. 너 웹툰도 그랬었잖아. 아, 맞아. 웹툰도 한 편 한 편 한 주 한 주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언제 마피아 게임 해주세요. 마피아 게임 단체 브이 할 때, 단체 브이앱 할 때 마피아 게임 한번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 저번에 마피아 게임 했을 때 저희끼리 논다고 막 뭐라 하셨잖아요. 맞아. 아, 마피아 게임 한 적 있어? 우리 예전에 연습실에서. 아, 진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저희가 유도리 있게 하면서 중간에 이제 소통하면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하면은 더 수월해질 거예요. 맞아.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팬분들한테도 마피아를 못 알게 이렇게 앵글을 가리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뭐, 아, 그래. 좋다, 맞아, 좋다. 맞아. 아, 그럼 봐도 되겠네. 뭐야, 진짜 똑똑해. 맞아. 오케이, let's go.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맞네. 자, 아이디어 뱅크죠. 야. 오케이. 아이디어 뱅크. 야, 카카오 뱅크. 뱅겔. 야. 예? 네.
죽일지 살릴지 같이 정하면 안 끝날걸요? 네. 내가 봤을 때 일단 정훈이 형이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여. 난 맨날 먼저 죽어. 아니 그냥 이 형 아니더라도 맞더라도 죽여. 그냥 일단 죽여. 가봐. 일단 크게 보자 일단. 그럼 정훈이 형. 그래 나 죽이면 끝나 게임. 죽여 죽여. 그냥 맨날 그랬잖아. 내가 그랬던 적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국은 오후 9시 42분입니다. 야. 야. Weyan, I love you. 네. 할머니 오빠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근데 저 진짜 제가 제일 잘 살아나와요. 야. 그럼 다음에. 얘기를 했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제이 형 먼저 죽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일 처음 형님. 난 절대 혼자 안 간다. 사해볼게요. 진짜 죽일 것 같아서. 카카오뱅크에 얼마 있어요, 세민 오빠? 저 387원인가? 야, 맞네? 많다야. 돈 많네, 너? 어, 미안. 너 좀 할바 아니야? 아, 페이백 받아가지고. 어, 부자야. 야, 그 M분의 1을. 아, 알겠어. 그러면은? 회사랑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회사한테 얘기하지 마. 아. 다른 은행이 있겠지. 어, 다른 은행은 제가 안 써요. 아, 다른 은행 있죠. 아빠뱅크라고. 아빠뱅크라고 있어요. 절대 이자 없는. 네. 아빠뱅크라고 있는데 가끔씩 좀 많이 쓰면 좀 카톡이 와요, 아침에. 돈 아껴 써라. 네,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빨간 모자 애용해? 아, 이거 그냥 오랜만에 한번 써봤어요. 모자가 좀 많은데 오늘 오랜만에 빨간색 쓰고 싶어가지고. 아. 왜냐면 여기 빨간색이 있고 깔맞춤. 오. 네. 아니, 이거 제이 형이 썼어야 되는데. 제이 형 얼굴 빨가니까 제가. I am not human being. 어? I am not human being. 맞나 그 이름? I am not human. I'm not human being. 치킨 어때요? 치킨. 아, 저녁? 저녁? 치킨도 우리가 좀 자주 먹고 있죠? 치킨 당분간 좀 쉬려고요. 네. 치킨. 한 명씩 요즘 최애템 소개해 주세요. 무슨 템? 최애템? 최애템이 뭐지? 아, 자기가 그러니까 많이 뭐 모자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제일 아끼는 뭐가? 핸드폰. 나도 아니, 핸드폰. 나는 아빠 뱅크 카드. 나도 엄카. 나도. 그거 아니면 생활이 안 돼요? 아, 맞아요. 쭌쭌 역시 멋쟁이. 멋쟁이? 맞아. 민규 오빠 모자 미국 건가요? LA 거예요. 라. 압구정에서 샀어요. 와. 로데오? 네네. 라. 옛날에 산 거예요. 옛날 오해하실 거 그런데 옛날에 산 거예요. 옛날에. 아, 저 하이실종이 아니라 바지 입고 있습니다. 오! 아, 입고 있는데 반바지라 가지고. 야오. 약하. 라. 뭐야. 저도 사랑합니다. 무릎미남. 무릎에서 빛이 난대요. Come to my world. Come to my world. 다들 최애템은 카드로 단결. 저는 핸드폰이요. 핸드폰. 왜냐면 하영이 형은 핸드폰 안에 카드가 있으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다운이는 그거 아니에요? 카메라? 아, 카메라? 카메라? 네. 요즘은? 맥북인가?
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죠? 우리 눈을 맞춘 채. 다들 우연이 형 무릎에 조금 집중이 되나? 자꾸 무릎을 봐. 무릎이 반짝반짝하다. 나보다 하얗다. 근데 지금 다 가려져 있는데 진짜 딱 너만 맨살이 보여. 난 좀 그렇다. 나도 맨살 괜찮은데. 와, 아, 안 돼. 스키. 의식의 흐름. 야, 좋습니다. 오케이. 민기 형이 부르는 보고 싶다 영상 찍어서 올려주세요. 백별씨 손 키스해주세요. 어제 저처럼 해주세요. 엊그저께 저처럼. 손 키스. 어제? 손 키스. 어제? 아니, 나한테 말이야. 아. 다 같이 있을 때 예전 스케줄 얘기해요? 저희 한 번씩 얘기해요. 네, 많이 하죠. 네. 그때 재밌었다, 그때 네. 엄청 추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이제 저희 태국 콘서트, 태국에서 진행했던 콘서트 얘기 좀 많이. 그렇죠. 그때 드림 콘서트인가? 아, 드림 콘서트 아닌데 그 기부 콘서트. 서울대에서 그렇죠. 그때도 엄청.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다 행복입니다. 오, 공기 반소리다. 버스킹 재밌죠. 버스킹 진짜 재밌었어요. 그 학교 가서 하는 걸 뭐라 하죠? 스쿨아테크 재밌었고. 아, 카톡이야. 야, 빨리 뽑아. 매달려 있는 맨투맨. 아, 이거 똥이니까. 저 거예요. 지방 스케줄 또 가고 싶어요. 지방 스케줄 재밌죠. 진짜 지방 스케줄이 휴게소 들리는 맛에 또 그 묘미가 있잖아요. 그 맛이 좋아. 소떡소떡. 나 요즘 소떡소떡 말고는 그 있어. 이렇게 소세지 큰 거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중간 말린 거 있어. 빵이 동글동글하게 토네이도처럼. 맞다. 그거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나는 근데 핫도그가 그렇게 맛있더라. 아, 핫도그. 아, 핫도그 먹자. 그거 맛있지. 진짜 핫도그가 너무 맛있어. 핫도그 파나 어때? 좋아. 재이 형이 해주겠지. 핫도그 널 좋아하나? 어떻게 해요? 핫도그 그냥 소시지 젓가락에 이렇게 꽂아서 그리고 반죽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기름에 튀기면은 기름이 많이 날리고 옷에 냄새 나니까 그건 안 되겠다. 사 먹자. 핫도그 먹을까 끝나거나. 핫도그 거기 저기 팔잖아. 아, 배달되잖아, 핫도그. 그치? 아, 맞아. 우리 옛날에 그 엽떡에 핫도그 시켜서 먹은 적 있잖아. 근데 핫도그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배달비가 좀 비싸. 맞아. 맞아. 차라리 그 시킬 거면 진짜 뭘 시키고 안에 그걸 시켜야 돼. 옛날에 그 샵 해주는, 샵에서 메이크업 해주는 그 쌤이 있잖아. 그분이 핫도그 두 개인가 시켰대. 세 개인가. 아, 맞다. 근데 배달비가 7,000원이었대. 아, 진짜? 뭘? 그게 근데 어플이 따로 있어. 와, 너무 비싼데. 배달민족 요기요 말고 다른 띵동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시켰는데 좋대. 뭐 여러 가지 배달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핫도그 3개인가 시켰는데